러브 게임의 법칙.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그녀가 예뻐 보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오빠 동생 사이가 됐죠. 그러다 서로의 마음이 통해 연인이 됐고 한 발 한 발 함께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.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고 평범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죠. 그런데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길래 병원을 찾았죠.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. 100%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수술 과정도 복잡하더라고요. 눈을 감고 골목을 걸어봤지요. 매일 걷던 길인데도 어디가 계단이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. 비틀비틀 절망적으로 걷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.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일어난 걸까? 슬픔과 분노,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. 며칠 후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. 나 각막 이식해야 된대. 실패하면 앞 못 보게 될지도 몰라. 난 감당하며 살아야겠지만 넌 아니잖아. 쉽지 않은 길 같이 가자고 붙잡고 싶지 않다. 그녀는 오래 망설이지도 않고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당연히 둘이 같이 가야지. 그냥 빨리 결혼하자. 안정된 환경에서 수술해야 회복도 빠를 거고 그래야 내가 옆에서 보살펴줄 수 있잖아.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. 고마운 그녀를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수술은 다행히 잘 진행돼서 전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당연하게 누리던 행복을 되찾고 나니 모든 것에 더 감사하며 살게 됐지요. 둘이 함께라 더 좋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며 인꼬부부라 불렀죠.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 닥쳐왔지요. 거부반응, 이식수술 뒤에 뒤따르는 가장 위험한 부작용, 이식된 신체의 일부를 남의 것이라 인식하고 몸 안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. 다시 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예전보다 더 심하게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지요. 두 번째라 더 무섭더라고요. 공포가 희망을 덮어버렸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. 전 못나게 주저앉아 있는데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.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. 그리고 나 임신했어. 이제 둘이 아니라 셋이니까 힘내. 부탁해. 할 수 있지? 그녀의 놀라운 고백을 듣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지요. 이제 전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두 번째 각막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를 소리내서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네요. 제 꿈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.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녀, 그리고 그녀를 꼭 닮은 아기의 미소를 지켜보며 살고 싶습니다. 혼자가 아니기에 제 안의 모든 희망을 끌어모아 더 힘을 낼 겁니다.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. 그녀의 맑은 눈, 귀여운 코, 작은 입술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. 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흔들려 보기 전엔 미처 몰랐었네요. 시큰시큰 눈이 아파오는 날에도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은 건 그녀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. 사랑이 함께 있기에 전 두렵지 않습니다.